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0th of September 2024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놓고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좀 하고 있고요. 뭐 아시다시피 그 정맥 주사를 피하지방 주사로 바꾸는 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. 히알루 로니디아제, 히알루 로니디아제, 이게 ATL B4 기술인데, 요게 이제 그, 아시다시피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2028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데, 요거는 이제 SC제형으로 바꾸면 조금 더 특허를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4조 6천억 정도 계약을 맺었는데,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많을 것 같고요. 일단, 다음 달 10월 23일 날 임상 3상이 종료가 돼서 이제 그 결과가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, 또 변수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지금 일단 3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이제, 이게 한 6만 원, 5만 원, 6만 원 하다가 3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6배 정도 오른 거죠. 그래서, 그 키트루다 SC는 지금 이현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됐고, 근데 향후 지금 다른 데 산토스하고 지금 재계약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본의 이름이 뭔가요? 다이지 산쿄 여기하고도 지금 또 이제 얘기가 있고, 그 외에도 몇몇 회사들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.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한 6배 올랐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키트루다 SC의 10월 달에 결과 발표하고 다른 데하고의 계속 재계약 소식들 같은 걸 보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. 그리고 그다음에 CDMO 일단 자기들의 기술을 아무래도 다른 CDMO에 좀 알려주면 그 사이에 기술 유출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서, 지금, 직접 또 관련된 약품들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추후, 역시 매출 성장 동력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, 그런 점들을 좀, 잘 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말씀드렸고, 그다음에 경제 이슈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. 9만 전자까지 문턱 갔었는데 6만 전자 된 삼성전자 실적으로의 주가 하락이다. 아무래도 D램이 생각보다 경기가 워낙 지금 뭐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D램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진할 것 같아. 핸드폰이나 랩탑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소비가 있어야 기존에 좀 이런 것들이 이제 HBM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많이 좀 쟁여놨었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에 물건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 소진이 좀안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D램이 생각보다 좀 실적도 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면서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기가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HBM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D램의 수요 부족도 예상보다는 조금 그거 하겠지만 계속 진행될 거로 봐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은 좀 과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지켜보면서 어찌됐든 추석 이후에 시장을 좀잘 대비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